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사업자가 역세권 사업을 따내려고 문재인 정부 인사의 로비를 시도했다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대장동이 경기도 일대에 이재명, 뭐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까지 관계되는 사람들과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대장동이 경기도에 있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정부 측에 관계 있고 또 법원에 관계되는 사람들도 있고 검사 관계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사실상 문재인 청와대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 싶었는데 거기도 사람 관련된 의혹이 있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하는 거 보면 이 대장동이 어느 한 경기도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고 거기에 청와대까지 과거에 관련돼 있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 의혹에는 남욱 변호사와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대장동 로비 자금 이 돈을 조달해줬던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 토목 공사업자 남모 씨가 등장합니다. 자, 이 서울중앙지검 이 반부패 수사 3부는 2021년 9월 10일 남욱과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의 대화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녹취록에서 토목공업자, 토목공사 사업자인 나 씨가 대장동 비리를 폭로할 것을 이 분양대행업자인 이 씨가 오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양대행업자 이 씨가 이 나 씨가 혹시 이 토목 관련돼서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나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분양대행업자인 이 씨와 함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자금과 대장동 로비 명목으로 40억 5천만 원을 남욱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에게 선거 자금과 대장동 로비 자금 이걸 4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남욱에게 준 사람이 지금 혹시 그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이걸 폭로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의 우려에 대해서 남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씨는 이 나 씨가 폭로할 걸 우려하는데 남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씨는 얘기를 못할 거야. 내가 소리를 들고 있거든. 남양주 사업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 대행업자 이 씨가 무슨 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욱은 지금 정권 즉 문재인 정권에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조건으로 뭘 해주겠다는 소리를 내가 써줬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욱은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 터지면 피곤하기 때문에 나 씨는 딴 얘기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욱 역시 나 씨의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나 씨가 대장동 비리를 폭로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 말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 여기서 양정 역세권이 뭐냐? 양정 역세권 개발은 남양주시 삼패동의 약 62만 평 규모의 부지에 주거와 상업, 유통 또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 남모 씨는 모 전기공업사 대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유력 인사에게 로비를 해서 사업권을 따낼 테니까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남욱에게 제안했고 남욱은 그에 대한 약정서를 써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나 씨가 문재인 정권의 유력 인사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양정 역세권의 이 사업권을 따내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관계자는 해당 유력 인사는 문재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사람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을 따내게 하기 위해서 나 씨가 그렇게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양주 도시개발공사는 2020년 8월 달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정 역세권 개발을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욱은 검찰에서 결과적으로 사업권 확보에 실패했고 나 씨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는 모른다 하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와대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나 씨는 대장동 관련 사업권을 받지 못하자 대장동 일당을 압박한 그때 2019년 4월 달에 100억 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업권을 받지 못하니까 이 100억 원을 돈을 갈취를 했다는 겁니다. 이 돈의 일부가 쌍방울 그룹으로 흘러가는 등의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자기들끼리도 서로 배신할 걸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약점을 잡고 있고, 또 거기서, 사업에 뭐, 사업권을 따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압박해가지고 100억 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받아낸 100억 가운데, 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이재명과 연결돼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청와대 인사에게도 이렇게 로비를 했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이 사업에 관해서 양정 역세권과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면 다른 것도 청와대 로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보면 청와대 인사가 몰랐을까? 청와대 인사가 몰랐을까? 지난번에 이 김만배는 이 하이아트 호텔, 이제 KH의 이 하이아트 호텔, 배상윤 회장이 실제 소유를 갖고 있는 하이아트 호텔에 거기에다가 이 고급 이 빌라를 짓는 사업을 구상했다가 나중에 이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래서 포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거기에 하얏트에다가 보고 빌라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이게 서울에 있는 소재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관련된 인물들에게도 로비도 하고 인맥 구성해 놔놓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사건 관련해서 나 씨를 작년 3월부터 공갈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사건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수사를 해보면 쭉 연결돼 가지고 권력의 핵심부들 이재명과 그리고 청와대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인사들도 하나둘씩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 이 김만배 사건만 하더라도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돈을 준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이, 한겨레의 6억 원, 중앙일보의 9천만 원, 한국일보의 1억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줬다고 해서, 자, 각그 언론사마다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김만배 녹취록을 보면은 더 많은 언론인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김만배 사건은 그래서 대장동에만 머물지 않고 쭉쭉 뻗어가서 언론계, 그리고 정계, 관계, 뭐, 이 법조계, 다 연결되고 있다. 이 로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자,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은 자, 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든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인사들이 걸려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지역구, 김만배와 같은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성남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 출입했던 많은 기자들도 그렇고, 자, 모두가 검은 돈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황들. 자, 김만배가 가장 큰 무기는 돈.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자, 이 청와대까지 하나 둘씩 규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만배가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있고, 김만배에 의해서 좌파들 또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이 하나 둘씩 몰락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